오, 뭔가 여기 보이는데? 갑시다. 기다리자, 잠깐. 우와, 인사를 엄청 옛날 엄청 이뻐. 눈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인사를 드릴까요, 슬슬? 네. 오케이. 제가 한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유닛입니다. 형들이 왔어요. 형라인, 형라인. 형라인으로 왔습니다. 이런 인생 처음인데. 엔하이픈의 듬직한 형 형들 듬직 듬직. 일곱 명인데 형라인 네 명이. 심지어 씨 동갑이니까. 심지어 세 명이 다 같은. 나 빼고 다 동갑인데 형들이야. 근데 이런 그룹 몇 개나 있을까요? 여기선 성훈이가 막내인가? 내가 막내. 왜? 생일 12월. 아. 근데 얼마 차이 안 나네. 맞아요. 그대 보자 몇 달 차이도 안 나잖아. 그래서 저희가 근데 처음으로 모인 거예요. 형 라인이.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좀 전에 위버스에 이제 동생 라인이랑 셀카를 찍어서 올렸는데 이번에는 형들 형 라인으로 왔습니다. 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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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직. 이제 우리의 형 라인 케미 보여줍시다. 보여줍시다. 이제 오늘은 서로의 프로필을 썼던 것에 이어서 조금 서로의 알아가본 시간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번에 프로필 썼는데 저희가 그거 바꿨잖아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좀 한번 서로 퀴즈를 한번 할까요? 오, 좋아요. 퀴즈.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사실 오케이. 사실 아직 한 개도 못 봐가지고 리버스에 다 올라왔는데 저희가 뭔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나는 봤는데 그래, 난 전 조금 봤어요. 봤어요. 저 언제 봤어요? 봤어요. 좀 봤어요. 그럼 내가 뭐 해? 한 명씩 해볼까요? 아 이런 거 재미로 하는 거지 재미로. 재미로. 즐겁게 즐겁게. 근데 나는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남의 거는 저도 저도 다른 친구들 거는 조금 봤는데 사실상 제가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 걸 어떻게 썼는지. 그건 그래. 맞아. 맞아. 사실상 제 그래가지고 이거 해봤자 정답이라고 뭔가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봤는데 뭔가 기억이 안 나. 근데 맞출 수 있어. 이상하게 자신감 있어. 이거 근데 한 명씩 해서 뭔가 1등은 좀 뭔가 베네핏이나 프라이즈 하나 있어야 돼. 베네핏이나 그 대결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이제 팬분들을 위해 혼자 셀카 타임, 혼자 캡처 타임. 아 우리는 빠져 있고. 우리 항상 네 명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혼자 하는 걸로. 아 솔로. 팬분들 좋아하실 거야.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1등 해야겠다. 일단 1등 해야겠네. 네 누구부터 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맞춰 볼까요? 네. 그러면 성훈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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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부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는 뭐 성훈이 잘할 거야. 다 성훈이 잘합니다. 보면 안 되지. 아,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두시.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되지 않네. 오케이. 자, 과연. 자, 첫 번째 문제. 성훈이 키워드에서 내가 내 이름 많이 기억나. 키워드에서 지울까 말까 고민했던 것은? 어? 음? 잠깐만. 아니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어렵지? 어떻게 맞춰 이거? 키워드?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나도 못 맞춰 이거. 이거 참. 이거 지울까 말까. 그거 아니에요? 그 편육 그거. 왕자? 이거 그거 그렇게 합시다. 딱 한 명씩 뭐. 뭐 제이면 제이 하고 말하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아, 그러면 지금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힌트라도 약간 좀 약간 알 수 있는 비주얼에 관련된 겁니다. 아 이거 뭐지? 희승. 뭐예요? 얼음 땡. 희승 땡. 얼음 땡. 희승. 얼음 땡. 희승. 네. 얼음 왕자 땡. 제이크 왕자 땡. 제이 비주얼 땡. 이거 팬분들은 맞추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안 되는데. 아 그래도 스포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희승. 네. 피겨 왕자. 오. 아니 아닙니다. 오. 제이크. 얼음 왕자. 아 아까 희승이 형 있잖아. 아, 아니요. 그럼 약간 힌트를 한 개 더. 오케이. 그럼 이쪽 얼굴 근처에 있습니다. 네. 얼굴임. 아 얼굴 미모 약간 그런 아~ 그런 거예요. 오 제이크 보조개. 아 아니 아니. 네? 아, 뭐가 있지? 진짜 첫 문제부터. 오 뭐지? 제이크 왕자님. 아니 아니 이건 내가 생각하지 않나. 뭐 이런 기억이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그러면 팬분들 왕... 찬스 한번 쓸까요? 왕 네, 아, 없어요 아직. 오! 없어요. 없나? 어? 라스 어! 제이크 미남. 어 맞아. 야, 이건 너무 힘들어. 아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 세 명 댓글 보고.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어 이거 나도 참. 제이크 제이크 하나 맞췄고. 오케이 이거. 자 이거 다음 참. 두 번째 문제.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멤버들이 좋아요에 적은 음식은? 어 저요 저요. 네. 희승 민트 초코. 아닙니다. 재윤 아 제이크. 제이크 제이크 그 편육. 아니 아니 아니. 아. 편육이 저 편육 아이고야 편육 어 좋아하는 음식? 뭐가 있었지? 잠깐만 잠깐만 기억을 제대로 먹자. 기억을 아 나는 근데 그 자리에 없었어. 희승 네 라면. 오 맞아요. 우와 뭐야 뭐지 형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 아, 이게 희승이 형이 아마 라면 썼을 거야. 아, 마, 아 그렇네. 아, 아 맞다. 나 내가 기억이 안 나. 어 어떻게 맞췄어?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나만 좀 제이크 좋아하고 있구만. 일단 아 좀. 아 이거 끝 예, 끝까지 뭐 하나 못 맞추는 거 아니야? 자 세 번째 문제는 멤버들이 적은 성운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는? 세 가지나 내려? 네. 제이. 어 왕자? 아니 일단 딱 처음부터 틀렸어. 아 근데 세 개 얘기해봐. 잠깐만 처음부터 틀렸으면 하는 의미 없지 않았나? 근데 뭐 두 개 맞출 수도 있잖아. 어... 왕자 그리고 아, 뭐... 기억이 안 나. 어... 비주얼. 이건 맞지? 포커페이스 아니야. 이건 맞아. 포커페이스 그거 아니야. 이건 그거 맞아. 아니야. 내가 썼던 거 같아. 이건 아니야 맞아. 그 비주얼 아니야. 뭔가 있었는데? 어... 비주... 약간 힌트 주면 비주얼 약간 한국어로 하면 외모 아니 우리 비슷해. 희승 네 얼굴. 아 이거 맞다. 얼굴 기억 났다. 피지컬 오 성격. 아니 오 제 아 제이크 얼굴 성격 피지 아 뭐지 뭐라 해 잠깐 똑같잖아. 똑같잖아. 야 잠시만 얼굴 피지컬 실력. 아니에요. 아. 이제 이게 세 가지가 다 약간 외모에 잠깐. 관련돼. 어! 얼굴. 희승! 네?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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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약간 얼굴 안에 얼굴 맞아요. 얼굴 맞고 얼굴 안에서 뭐가 있어. 아. 얼굴 안에서 뭐 있는 거야. 눈, 코, 입 아니야? 얼굴에 얼굴이 하나야. 얼굴! 코! 턱! 아니 아 이거 너무 못 맞췄네. 얼굴 아, 희승 네 얼굴 콧대 이거 한 게 형이 썼어요. 어 비주얼 오 아니야 두 개 완전 두 개. 얼굴 보조개 아니야. 희승 얼굴 콧대 눈 아니 아 제이 얼굴 콧대 턱선 아니 희승 네 얼굴 콧대 눈망울 아니 눈망울 눈망울의 단어를 아, 보통 써요? 그 여기에 관련된 거 맞아. 눈에 관련된 건 맞아. 얼 제이 아, 얼굴 콧대 눈매 아니야. 와 희승 너무 아까워. 얼굴 콧대 쌍꺼풀 아니에요. 아 알겠다 얼굴 콧대 눈웃음. 아 맞아 딱 알았어. 웃을 때 방금 웃었는데 나 어
오케이 2점. 2점 1점. 내가 다 맞췄는데. 아이고야. 오케이. 1점 2점 0점. 그러면은 아, 좀 오케이.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어? 이렇게 이걸로 성운의 좋아요 중에 희승의 이름은 몇 번 적혔을까요? 잠깐만요. 저요. 희승. 네. 네 번. 아니. 저요. 희승. 세 번. 오, 정답. 예? 뭐 좋아요 뭐? 어떤 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에 희승이 형이 자기 이름 세 개 적었어. 이건 내가 썼기 때문에 내가 적을 수밖에 없지. 이거 뭐야 이게? 저 그거. 그러면은 제이크랑 희승이 형이랑 지금 현재 동점. 오. 분발하시오. 야! 그러면은 이제 평화롭게 거기서 끝낼까요? 이제 동점에서. 오케이. 뭐 더 있어? 이거 참. 한 문제 더 있긴 한데. 더 있어. 한 문제 더 할까요? 가보자. 한 문제 더. 무조건 맞다. 이거 못 맞다. 마지막. 제이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커피를 좋아한다고 적은 성훈. 응? 커피 중에서 이것을 어? 좋아한다고. 저, 제이크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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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제이크. 제이. 누가 먼저지? 가위바위보 하자. 아니 가위바위보 하자. 뭐? 오! 카메라 막혔다. 에이, 제이크! 신! 라떼! 오, 맞아! 오케이, 자. 아, 이거 봤어. 나 읽었어. 제이크 1등. 3등, 3등. 역시, 맨.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질문이. 네, 저는 그러면 끝. 다음, 이제 다음. 희승이 형. 희승이 형. 아, 희승이 형. 야, 김현 희승이 형은 여기서 내가 제일 오랫동안 오. 봤는데 솔직히 내가 맞추겠지. 한 문제쯤은 맞추겠지. 이거 같아. 좋아요. 아 이거 한 문제쯤은 맞추겠지. 진짜 너 맞춰야 돼 빨리. 잠깐만. 야. 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희승이 아 희승이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 아 성훈 강아지. 맞죠. 강아지. 희승이 강아 희승이 좋아하는 동물 두 가지는 두 성훈 강아지 고양이 정답. 오? 문제야! 아, 네, 제가 이것도 했잖아요. 뭐야, 어떻게 맞았어? 제가 이거, 읽었어? 저 열심히 읽었어요, 진짜. 아, 아 멤버들 사랑하는 저의 마음. 이거 어떻게 맞았어? 두 번째. 잠깐만. 오늘 내가 다 맞춘. 이거는 이건 못 맞춘다. 이건 쉽게. 1점. 이건 쉽게 맞추기 힘들어. 네, 간다. 잠깐만. 네. 희승의 좌우명은? 잠깐만. 이거 아, 나 이거 읽었는데. 잠깐만, 내가 하는데. 아, 잠깐만. 조금 프리스타일로 적어서 약간 근데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좌우명이에요?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뭔가 아 잠깐 나 이거 아까 봤 아 봤는데 나 이거 진짜 모르겠다. 제이 오 라면에 살고 라면 죽는다. 아니야 아니야. 아 이렇게 엑스 쳤어. 아 진짜 뭐지? 머리가 안 아 힌트 줄까요? 네 힌트 주세요. 힌트 주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오? 응? 아 이거 너 이건 너 이거 말고요. 아 이거 맞아. 너무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어? 제이. 성성. 공과 사. 오. 일. 똑바로 하자. 응. 땡. 아. 성훈. 어 쉴 땐 쉬고 할 땐 하자. 열심히 할 땐 하자. 오 그런 거 맞는 거 같아요. 그럴 뉘앙스. 땡. 아 다시 해볼게. 응? 저게 뭐예요? 좀 한 개만 힌트 더. 이게 뭐지? 이게 뭐 소리가 나는데 뭐지? 뭐지? 이게 뭐야? 연속 웨이브? 암 웨이브. 웨이브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아이슬라이시. 뭘까? 아 나 진짜 봤는데. 전 몰라요. 뭔가 열심히 들어가죠. 열심히 들어가죠. 이거 힌트 줘야 돼. 이거 살짝 모르겠어. 나 열심히 들어갑니다. 맞아요. 열심히 맞아요. 들어갑니다. 힌트. 그냥 열심히 살자. 제이. 열심히 놀고 열심히 오. 달리자. 비슷해요. 근데 이거 아까 한 얘기 아니야? 제이. 열심히 놀고 열심히. 아 이걸 못 맞추지? 땡. 이게 뭐지? 제이. 열심히 쉬고 열심히 연습하자. 땡. 그럼 처음에 그 단어 하나만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럼 한번 진짜 맞출 수 있어. 흘흘흘 여섯 그 열심히 살자가 아! 있는데 어? 마지막에 아니, 아 앞에가 여섯 글자가 비언 그 흘. 있어. 흘흘흘흘흘흘흘로 시작한다고요? 어. 이게 뭐야 이거? 웨이브. 저 정답. 제이크 정답. 흘러가듯이 열심히 살자. 오 맞다 비슷해, 맞다. 완전 비슷해. 완전 비슷해. 흘 흘러가듯이. 다섯 글자잖아. 여섯 글자예요? 여섯 글자. 흘 거의 비슷해. 흘러가면서 열 아니다. 흘 저 제이 흘러가는 대로 열심히 살자. 오 맞다 맞다. 나이스. 아, 와 이거 아 아깝다. 와 뭐야. 오 사실 앞에는 거. 정답 몰랐어. 아, 한 개 맞췄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열심히 살자. 걔 나 한 개 나 한 개 맞췄어. 그래도. 아, 자, 한 개 맞췄다. 마지막 질문. 안 좋겠어, 내 인생. 희승이 올해 안에 꼭 하고 싶은 것 네 가지는? 저요. 성훈. 성훈. 아, 이거 모르는데. 자작곡. 까지 아까 봤는데. 제이. 자작곡, 팬 사인회, 콘서트. 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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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작곡 콘서트 팬사인회 상 신인상 이런 거 신인상 땡 아 깜짝 아 정적이 흐르네요. 제이크 제이크 자작곡 팬사인회 콘서트 거기까지 세 개 맞아요. 네 가지. 아. 성훈 아. 마지막 한 개만 맞아. 맞아 마지막 한 개만. 성공적인 데뷔. 오. 조금. 땡. 아 이건 좀 땡이라기 그런데. 내 정답이 틀렸어. 아. 아 뭐지? 저 이런 거에 비슷한 리액션이에요. 뭔가 아니면 그 일상적인 부분이에요. 비슷한 거 완전 비슷해. 아. 여기서 방금... 진짜 결정적인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자작곡 발매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성훈. 성훈. 앨범 땡 제이크. 제이크 자작 안무 만드는 거 땡 오 아 아 제이 오케이 하, 뭐지 자작은 아, 자작곡 발매는 내 곡이잖아. 오 제이크 제이크 앨범에 참여하는 거 땡 아. 제이 제이 어 그 세 개랑 그리고 단체로 작업한 곡 발매 땡. 아, 깜짝아 뭐지? 이걸 왜 이렇게 못 맞춰? 뭐예요? 아, 진짜. 앞으로 이제 세 번 못 맞추면 정답 공개하고 네. 점수 얻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뭘까? 한번 시청자분들 아시나 한번 볼까? 잠깐만 다른 사람 보지 마요.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보지 마. 눈 내려. 저 그죠 그죠. 답을 좀 눈 내려. 야, 이 정도로 눈 내려. 잘 안 보여요. 답을 적어주세요. 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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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 커버 어 정답 예 맞네. 성훈 2점 정답입니다. 나 3 나 2점인가 3점인가 지금 3점 3점 2점 1점 나 2점 그리고 성훈이 1점 그러면 저 2점 2점이에요 2점 아까 네. 고양이 몇 개 더 할까 네.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두 개 두 개 더 오케이 오케이 두 개 두 개 희승 자신이 생각한 매력 포인트 두 가지는? 잠깐만 제이크 춤 실력과 노래 실력 오! 땡 아. 제이크 음색과 춤성 오 맞아요? 땡 아하 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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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 춤성 땡! 아 잠깐만! 아! 성훈! 성훈 성훈 성대춤 오! 오! 땡! 아 진짜 하셨네.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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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외모에 하나 있고 성격에 하나 있어. 응? 성격? 성격? 제이 성대 라인 그리고 성대 라인은 뭐야? 그리고 이건 내가 썼을 거야 아마 그리고
그 뭐 리더십? 오 맞대. 아 희승이 형이 써 희승이 형이 써 쓴 거죠? 본인이 쓴 거죠. 본인이 쓴 거. 힌트 하나만 더 줘. 아 깔끔한 성은 깔끔한 성격. 깔끔한 성격이요? 그 무슨 성격이에요? 청소를 잘하는 성격. 제이크. 제이크. 착한 성격. 착한 성격? 네. 두 가지인데요. 아 잠깐만. 성훈. 성훈. 눈 착한 성격. 오. 비슷해. 완전 비슷해. 아 일단 눈은 맞죠. 눈 맞고. 오케이. 봐봐지만 아 이렇게. 2%가 제이크. 눈과 쿨한 성격. 땡. 아, 뭐지? 제이 눈과 착함. 땡. 성훈. 제 문제를. 성훈. 눈과 친절한 성격. 땡. 친절함. 완전 반대야. 친절함. 친절함과 착함 그런 거에 정 반대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뭔가. 성훈. 눈과 조용한. 땡. 그게 장점이 되는 거야 조용한 게? 조용히 잠잠할 수 있지. 아 장점이에요. 장점을 보기 어렵지 근데 좀 뭔가가. 눈과 열정. 땡. 네, 제가 약간 몸으로 힌트를 드릴게요. 어 네. 뭐예요? 네 여기까지. 형은 눈과 여유로운. 오. 너 이걸 보고 여유롭다니. 아! 아 이거 아닌데? 성훈. 제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눈과 멘탈. 오 약간 약간 해 제이 눈과 긍정 오 땡 눈과 초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응 쌍디귿 쌍디귿 네? 이응 쌍디귿이요? 네 제이 눈과 엉뚱. 오 정답. 아 예스 sir. 이거 하면 약간 엉뚱스럽지 않게 엉뚱 엉뚱이 바로 제 이상한데요? 장점 맞나? 아 이번에 내가 맞춘다 그리고 내 112인가? 아니 2232 오케이 어? 뭐 3이야? 응 3 아 이거 다 같이 포함인가? 야 그래도 많이 맞지. 따라왔다 아 다 같이 포함이구나 많이 따라왔다 나 오케이 그럼 2322 아니 2232 오케이 예스 자 마지막 이거는 다소 쉬울 수도 있어 내 프로필에 세 번이나 들어간 것은? 제이 라면 정답 오! 아! 와 이거 왜냐 이거 내가 썼거든 떡상에서 떡상 나이스 트리플킬 다음 이제 제가 할게요 내가 다 맞춘다 내가 제일 큰다 내가 다 맞춘다 호잇 거야 제이크 자신 있어 제이크 잘 알고 이제 제가 5형인데요 네. 이제 멤버들이 잘못 적은 혈액형은? 성훈 A 땡 성훈 B 아 잠깐만 J A B B 맞아요 어? 이거 네 개 중에 하나 계속 말하면 되잖아 아 난 알고 있었다니까 나 다 봤다니까 오케이 이거 한 번 질문 그럼 이거 이렇게 하자 한 번 네. 질문하면은 다음 사람 질문하고 나서부터 질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좋아요, 신중하게 좋아요. 해야 돼요 오케이 이거 모를 수도 있는데 제이크가 추가한 자신의 키워드는? 이승 멍멍미 땡 너가 키워드에 추가했어? 응 두 개 있어요 두 개요? 네 그럼 뭐 두 개 다 맞춰야 돼? 네 어떻게 맞춰? 제이 이게 좀 어려운데 두 개 있다고? 너무 어려운데 근데 내가 힌트, 뭔가 한 개씩 1점 하면 안 돼 오 그럴까요? 그게 좋겠다 아 그럼 두 개 아니에요 아 그건 좀 그래? 그냥 어떻게 맞춰? 이게 약간 좀 평소에 많이 못 들어본 거예요 저를 생각하면 이게 많이 언급이 안 제이크가 아닌가? 아, 아... 제이크 Yes you are 희승 카리스마 땡 성훈 한 개는 눈웃음 땡 아 근데 이게 제이 목소리 땡 아 성훈 아우 음색 아우 땡 아 근데 이게 아니 제 말 잘못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팬분들은 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아닌가? 희승 아닌 것 같은데 섹시 땡 뭐지? 아 이제 어렵다 제가 이 단어를 많이 알았어요 참고로 이 단어가 이거 적을 때 알았어요 멍멍 땡 힌트를 좀만 더 주세요 아 이거 어떻게 힌트를 주지?
그 초성 그거? 초성 초성 초성은 히 히읗? 히읗? 히읗 니긋 히읗 히? 히읗 니긋 히읗 히읗 니긋?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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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읗 니긋 아 니 니은 니은 히읗 니긋 니익 니은 히읗 니은 히읗 니은 어 뭐가 있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알려줄게요. 다음 그 초성 그게 미음 이응 디귿 이제 그 희승 아 잠깐 기다려봐 잠깐만 희승 어 희응 니은 제스처로 힌트 주면 안 돼? 약간 희응 니은은 뭔가 막 이런 것보다 뭔가 약간 이런 거라고 하네요. 제가 희승 화난 마인드. 네? 아니 화남이야. 따로 화난 마인드 뭐야? 아 그러니까 따로. 아 화난... 성은 아 그게 아니고 뭔가 성은. 따로 그냥 완전 따로예요. 뒤에 건 뭐야 뒤에 거? 뒤에 거 알려달라고? 어 마인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좀 어렵다. something 다. 땡땡 다. 희승 화남. 멋있다. 화남이 무슨 키워드가 맞았어요? 성은 훈남 멋있다. 야! 이걸 생각 못하다니. 아 마인드 내가 못했는데. 화남 마인드. 화남이라 해가지고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 머리에. 아 제이크 평생 화를 많이 안 내니까 나. 아 그 근데 말 잘못했어요. 처음에 그거 말하면 안 됐어. 자 나 네 개. 훈남 멋있다. 너 제이크 문제 다 맞췄어. 네 개.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진짜 이게 뭐야? 다음 질문 할게요. 내가 맞추면 자꾸 다른 애들 가져가. 네 개, 두 개, 두 개. 뭐야? 세 개야? 아니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제이크가 싫어하는 것에 멤버들이 적은 것은? 제이. 응? 잠깐만. 다시 말해. 제이. 민트 초코. 제이크가 제이크가 싫어하는 것에 멤버들이 적은 것은? 제이. 민트 초코. 땡. 아니 너무 어렵다. 이거는 참고로 이거 제가 조금 힌트를 줄게요. 멤버들이 적지 않았어요. 아, 아닌가? 뭔 소리야? 아니 멤버들이 한번 방금 멤버들이 적었는데 아니, 멤버들이 적었어요. 맞아요. 근데 전 추가를 안 했어요. 멤버들이 적은 거. 성훈이 그때 있었는데 몇 가지예요? 그냥 하나예요. 성훈 귀여움 땡. 아 너무 어려운데. 아 좋아하는 거? 아 싫어하는 거. 아, 싫어하는 거에 너가 안 싫어하는 적었다고. 키워드를 그러니까 이런 거 해주면 안 돼? 음식, 뭐 사람. 아 잠깐 이게 너무 어려운데. 성훈 싫어하는 게 없다. 정답. 진짜? 어,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적고 하트를 적었어요. 너무 어려운데? 질문도 어려워. 나는 뭐 예습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맞췄어? 네, 아니 공부했다니까. 근데 저, 그때 멤버들이 있었어요.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구나. 그러면 네. 5점. 지금 점수가 뭐죠? 나 5점 5점 몇 점이지? 2점입니다 2점 아니 너 3점이야 3점이라고? 그랬나? 정신 5점 2점 3점 3점 한 문제 더 할까? 야, 두 문제 더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망했 야 싫어한 적 이거 좀 어려웠어요 제이크 프로필에 댕이라는 글자가 몇 번 들어가게 해요? 제이 세 번 희승 네 번. 그럼 정답 땡. 제이 다섯 번. 맞아요. 아 이거 아, 뭐야? 이거는 뭐야? 그냥 때려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디 들어갔는지 말해주세요. 어? 어디 어디 들어갔어요? 그래.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 그래. 취지를 벗어났어요. 제이크가 직접 적은 자신의 좌우명은 제이크 지금. 이거 근데 영어예요. 제이 just do it. 나 희승 나 희승 피스 오브 케이크. 아니 영어라고? 어 이거 근데 들어봤을 거야 분명히 되게 많이 써요 희승 네 do the best 땡 조금 길어요 어떤 이게 의미야? 몇 글자냐면 난 영어 뭐 약한데 나도 영어 약한데 다섯 글자인데 something and something 딴딴 and 딴딴 beauty and the beast beauty and the beast 네. 뜻은 희승이 형이랑 비슷한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자.
물론 영어는 약해. 아, 야, 이거 영어 알만한데? 아닌가? 잠깐만. 좀 어렵나? 잠깐만 제가 체크 아 희승이 네. work hard and play hard. 오! 아니 이거 봤잖아. 와, 나, 이거 나, 봤잖아요. 아, 나 하려고 했는데 방금 이거 봤잖아. 저 안 보여요. 저 안 보여요 여기서. 나 방금 하려고 했는데 저 안 보여요 여러분. 아, 딱 왠지 왠지 그럴 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1점 안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받아요. 오케이 마지막 제 5점이잖아. 제 다시 게임. 아, 저 5점이. 제가 뭐? 제가 몇 점이야? 3점. 3점. 334. 4335. 야, 안 볼게. 내 1등 할 거야. 과연, 거울이 있는데? 잠깐만 여기 무지 마시자. 오케이. 여기서 너무 잘 보여 이거. 안 보여요. 저 안 보여요 여기서. 자, 첫 번째 멤버들이 적은 제이의 키워드 중 제이가 삭제한 세 가지는? 아, 다시 주세요. 멤버들이 적은 제이의 키워드 중 제이가 삭제한 세 가지는? 일단 한번 하나씩 맞추면 안 돼요 일단. 안 됩니다. 나 제이 거 본 거 같은데. 제이! 아 제이 그 싫어하는 거? 아니 그냥 다. 좀 키워드. 키워드?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 세 가지. 아 그냥 아무거나 중에 세 가지? 아니 제, 그냥 제가 제이가 지운 거예요. 아 너가 색장 게 세 개야? 네. 성훈 흑역사 맞아? 제이크 아, 원분수 맞아. 일단 그거 하나 맞죠? 아 성훈 맞지, 맞지. 원분수 쫑생 우 희승 아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오초 오 아 잠깐 3 잠깐 아 진짜 아 그거 안 보고 할게요. 이거는 이치에 벗어난 거야. 이치에 벗어난 거. 너 뭐? 이치가 뭐야?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걸 써. 희승 원분수 쫑생 민트 초코. 오. 아니에요. 어 왜 아니야? 나 봤는데 나 민트 초코. 아니 진짜 키워드. 진짜 저 여기 안 보여 지금. 아 키워드. 진짜 글씨 한 개도 안 보여. 저 눈이 안 좋지 않은데. 잠깐 내가 못 썼지. 나 제 거 썼어. 이치에 벗어난 거야. 누가 이치가 뭐야? 누가 그냥 논리에 맞지 않고 그냥 말이 안 되는 걸 써놨어. 그럼 다 말이 안 돼? 아니 그냥 아 그냥 너랑 완전 연관이 없는 거? 아니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이치에 벗어났어.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상어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막 그런 거 같이 그냥 완전 이치를 벗어난 거. 아 약간 나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쉬운 힌트. 그냥 쉽게 이거 어떻게 말할 게 없어. 몇 단어야? 몇 단어야? 틀렸어. 예를 들어서 내 이거는 나이에 관련된 거야. 성훈 원분수 쫑생 니키 형. 오케이. 니키 봤어? 형? 봤어. 니키 형이 뭐야? 이제 희승 형이 갑자기 진짜 안 보인다니까요. 아 왜 말해? 진짜 안 보여요. 알았어. 자 이제 아니 그냥 하 안 하는데 하고 본 거야. 아 진짜 안 보여요. 알겠어. 네 다음 질문. 오케이. 일단 제이가 싫어하는 음식 두 가지는 너무 쉽다 이건. 이승. Yes. 제이가 싫어하는 음식 두 가지? 잠깐. 싫어하는 게 있나? 다 먹는 거. 오 잠깐. 한 개는 알겠는데. 방송에서 말한 것 같은데. 한 개는 알겠는데. 일단 하나는 땅에서 뽑는 거고. 하나는 땅에서 뽑는 거고 하나는 나무에서 그냥 채취하는 거. 아니 너무 어려워 힌트가. 둘 다 채소. 나무에서 채취하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둘 다 채소야. 채소? 응. 아니 땅에서 뽑는 게 얼마나 많은데. 고구마, 감자, 수박. 하나는 잎이에요. 그래 나 한 개는 알겠어. 뭐라 잎이라고? 잎. 오! 한 개는 알아. 제이크! 깻잎! 성훈! 민트초코 깻잎! 하나 민트초코가 땅에서 뽑는 겁니다. 희승! 양파 깻잎! 오! 성훈! 나 알아! 희승! 마늘 깻잎! 나 알아! 아닙니다. 제이! 당근 깻잎! 야! 깻잎 했는데 야 깻잎 어떻게 알았어? 아, 깻잎을 왜 싫어해? 깻잎 얼마나 맛있는데. 아 내가 아까 자 바로 세 번째 문제 읽었다니까 내가 진짜. 깻잎 나 일곱 문제 맞췄어. 제이의 취미는 다 맞춰도 세 번째 문제. 제이의 취미는 쇼핑, 옷, 게임 그리고 모모이다. 모모는 무엇일까? 희승!
애니메이션 보기. 성은, 성은. 멍때리기, 멍때리기. That's right! 예! 아, 나 너 멍 때리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게 무슨 취미야. 죄송하지만 24시간 멍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아, 너 몇 개 맞췄어? 저요? 세 개. 우리 합쳐도 성훈이보다. 아, 성훈이 압도적이야. 몇 개였지? 너무 많이 맞춰서 까먹었네. 여덟 개. 여덟 개였나? 더 질문 없어? 더? 질문 맛있네. 그래도 할 수 있으나? 이거 나머지 다 맞춰도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야 이거. 여덟 개예요. 그럼 마지막 문제 더 할게. 그냥 있는 거 다 할게. 있는 거 다 하자. 오케이. 제이의 별명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하나는? 응? 제이의 별명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개는? 성훈 앵그리 버드. Yeah, that's right. 아 뭐야. 마지막 질문은 20점 하게. Easy, easy. 20점? 20점. 20점이 하긴 너무 쉬워. 그러면 3점짜리. 3점이면 너가 이겨? 못 이기잖아. 나 9점이야. 그러면 그냥 한 점짜리 합시다. 그래도 맞힐 거야. 제이의 좌우명. 내 몸에 들어갈 말은 태어났으면 땅땅땅땅. 희승 희승. 태어났으면 열심히 살자. 맞아. 땡. 지금. 오 동시에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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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어났으면 제대로 살자. 맞아요. 나 좋아요. 아 진짜. 여러분 트위터 많이 올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전에 꼭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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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 예습을 해온 사람하고 안 해온 사람하고 차이가 확실히 나는구나. 이거 공부랑 다를 게 없어. 저는 10개를 맞춰버렸네. 근데 이거 이거 시청자분들 같이 맞추신 건가요? 한번 몇 개 맞췄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마 다 봐요. 맞추시지 않았을까? 댓글을 봐야 되니까. 댓글. 몇 개 맞췄지? 몇 개 맞췄는지 숫자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몇 개 맞췄는지 숫자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다 알고 계셨대. 다 알고 있었어요. 오, 진짜. 어 감동. 와 역시 감동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Q&A로 오, 댓글 몇 개, 읽기 합시다. 몇 개 맞추셨어요? 다 I love you all. Thank you. 짝이야. 근데 진짜 다 맞추셨을 거예요. 다 맞췄어요. 사랑해. 벌써 오 브라질. 브라질 러시 전혀. 오 다 전체적으로 다 맞추신 거 아니야? 다 맞추셨을 거야 아마. 맞아. 오 나도 맞추는데. 저희보다 더 대단하신 우리 팬 여러분. 저희보다 멤버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 서로를 잘하는. 아 확실히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예 같은 팀이면 좀 어려운 거 같아. 근데 그게 뭔가 그럴 수 있어. 나 진짜 나도 많이 보고 이제 앞으로 테스트 다 진짜 원래 다 진짜 잘 알고 있는데 약간 그건 그냥 뭔가 써 있는 거니까 좀 오늘 자면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댓글 중에 저 요즘에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요즘에 진짜 바쁘게 요즘에 많은 거 하고 있지. 열심히 정말 많은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어 책임질 수 있나요? 책임 어떻게? 네 책임질 책임이 영어로 Responsibility. 아, Responsibility. 제가 진짜 책임지고 제 앨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앨범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 그럼 맞지? 파격적인 발언이야. 맞긴 해.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진짜. 정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래서 아직 못한 것도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는. 그래서 정말 바쁩니다. 네. 저 요즘에 뭔가 예전보다는 셀카 이렇게 SNS 잘 못하는데 그게 너무 솔직히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그게 좀 죄송한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해도 되나? 어떤 거? 뭐? 그 제가 요즘 작업하고 있는 게 있거든. 아~ 오! 곡 작업이요? 네. 우와 이제 나 뭔지 알 것 같아. 앨범 작업 말고도 좀 여러분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게 있는데 오~ 들었어.
나 그거 뭐, 뭔진 뭐, 못 들어봤어. 저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난 대충은 알아. 대충은 알아. 들려줘. 와, 이거 진짜 나 처음이야. 진짜. 저, 이거 와 기대된다 이거. 아 이거 어 나도 떨려 갑자기. 이 희승이 형이 소리 그거 뭐지? 직접 녹음한 거죠. 와, 희승이 형의 커버곡입니다. 첫 커버곡이에요. 첫 커버. 오 긴장돼. 긴장돼. 와 이거 진짜 처음 들어. 소리 소리 크게 해줘. 오! 아 뭔가가 되게 쿨한 비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와 이거 실존 유명한 노래입니다. 설렌다. 그러면은 이제 단은 안 들려주시는 거죠? 네. 뭐 제목이나 타이틀 이건 한 3, 40초 정도만 짧게 들려주시면. 중간부터 들려주는 거. 네. 그 중면부터. 아 그냥 다 들려도 돼요. 아니 중간부터. 아 중간부터. 오, 역시 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들리네. 와! 와 이거 대박인데? 아 여러분들 이거 이것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대박이에요. 오! 와 진짜 대박. 딱 그 시간에 맞춰서 1억 하츠가 오! 아 희승이 형이 노래 들려주셔서 아니야 딱 노래 틀자마자 1억.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 후기 더 좋아요 진짜. 와 이거는 빙상의 일각에 불과하다. 좀만 기대를 해주세요. 오 약간 뭔가 멋있어. 빙산의 길가. 솔직히 나도 좀 멋있어서. 자 이렇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어가지고 조금만 더 만들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진짜 보여드릴게요. 이제 성공개지 성공개. 앨범 전에 나올 이제 팬분들 듣고 싶어하는 저희 목소리의 성공개. 살짝 스포일러. 살짝. 그럼 이제 자 이제 대망의 1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이 왔습니다. 부럽다. 아 진짜. 아 부럽네. 괜찮아. 성훈 팬분들 준비하세요. 제가 제가 뒤에서 그냥. 아 대망이. 죄송합니다. 그러게 성훈이 가운데서 해줘. 여기서 가운데서. That's right. 우리는 그러면 자, 우리 아래로 사라져. 우리는 사라져? 아 뒤로 뒤로 보실게요. 머리만 나오게. 머리만 나오게. 머리만 나오게. 그러면은 아, 숨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만 찍어 뭔가 숨은 그림 찾기. 저만 아, 우리는 살짝 살짝 할게요. 그리고 뒤 약간 작 작게. 오케이. 뭔가 이게 혼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숨은 그림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얼굴 살짝 빼꼼. 아, 아 그렇게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약간 뭔가 부끄러운데 혼자 있으니까. 오케이, 내가 1등 했으니까. 오케이. 3, 2, 1, go. 자 마지막 하나 하트 하트 좋아 오케이 역시 1등하는 보람이 있네. 뭐든지 1등이 참 좋긴 하네. 참 서러워서 내가. 아 근데 혼자 하니까 좀 긴장돼. 아 그래도 저희를 이렇게 와주신 팬분들 있으니까 다 같이 그래도 한번 할까요? 다 같이 캡처타임. 저희 시그니처 한번 할까요? 저희 네 일단 한번 합시다. 저는 이제 제 시그니처 포즈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도 이거 그럼 오케이 이거 다시 할까요? 그래 오케이 3, 2, 1 오케이 오케이 다 반대쪽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다른 거 증명사진. 그도 뭐 그럼 여기 정원이는 없지만 정원이 시그니처 볼 아 정원이 볼꼽 이거 이게 형 그거 하니까 포토카드 생각나는데요? 맞아 포토카드 이렇게 나와 이거 했던데요? 오케이 3 go 오케이 그리고 갈까요? 오케이 하트 자, 조금 이런 가치를 기념해서 저희가 또 한번 또 하트 쏘기 하트 쏘기
제가 저번에 이제 세게모니 제이 빈니에서 핫뜰 건 이제 희승이 형 보냈어. 핫뜰 건에서 갑시다. 나는 맨날 꺼내는 그 자리에서 꺼내야겠다. 잠깐만. 그럼 저 희승이 형한테. 오늘 집에 누가 왔나? 아니네. 잠깐만. 쇽. 갑니다. 하나, 둘, 원, 끝. 피니쉬. 좀 더 어른스러운 하트였다. 나는 조금 이게 이제 형 라인이었어. 약간 카리스마 있는. 카리스마. 이게 좀 라떼는 말이라고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나만 엄청 웃으면서. 네. 오케이. 괜찮아. 한 번 더. 그러면 뭔가 이번에 형 라인만의 특이한 하트 할래요. 약간 카리스마 있게. 카리스마 있게. 약간 이거. 이거 어때요? 오. 조금 뭔가 시크한 카리스마 형. 예. 이거 어렵다. 그쵸? 이거 어려운데? 이거 된 거야?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손가락 되게 미안한가? 오 됐다. 오케이. 3, 2, 1, go. 아 이거 약간 뭔가 카리스마 있게 딱 약간 미소. 오케이. 이거 좀 어색하다. 캡처 타임이 돼버렸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라이브를 살짝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되게 오랜만에 진짜. 하진 않았지만 너는 좀 오랜만. 난 오랜만이었어. 얘는 진짜 오랜만. 저희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어. 아 이제 아마 다음번에는 동생 라인들이 막내 라인들이 이제 할 것 같으니까. 약간 이제 스토리가? 또 이제 저희와는 또 다른 이제 좀 귀여움만 또 우리보다 좀 더 영한 느낌의 이제 그런 솔직히 저희랑 이제 라이브한테 그런 바이브를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긴 또 이제 떠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나이가 아직 그래도 아닌데 그렇긴 한데 형 라인이지. 형 라인. 그래도 아직 젊습니다. 맞아요. 저희 너무 그런 말 하기에도 젊어. 맞아요. 어립니다. 아직 어려요. 아직 어려요. 너무 아직. 어려. 근데 저희 이렇게 우리 처음으로 형 라인 모여봤는데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아, 난 근데 확실히 네. 좀 재밌는 거 같아. 재밌는 거 같아. 이번에 다른 매력이 잘할 수 있어요. 맞아. 뭔가 이... 잘 보셨어. 그래서 우리들만의 조금...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또 재밌는 이제 또 라떼는 말이라 시정하신 건가요? 네. 아니지. 절대 아니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이 인사했어요. 하나, 둘, 셋. 지금까지. 그럼, 오케이. 지금까지 엔하이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깔끔. 안 꺼져.